국제금융센터가 뽑은 핫 이슈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월러 이사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매월 80만 건에서 100만 건의 신규 고용이 발생하는 등 고용 증가가 양호하면 오는 10월부터 테이퍼링이 가능하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권의 대출 담당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경제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을 이유로 지난 2분기에 대출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경쟁이 증폭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대외부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과 원유 수요는 감소했지만 의료제품 수출입은 증가했고 가계의 서비스 수요는 감소할 때 소비재 수요는 크게 오르는 등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별로 경상수지에 차별화된 영향이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르다며 이로 인해 아시아 경제 회복에 다양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는데요. HSBC는 델타 변이 위협이 감소해도 공급망 악화 등으로 경제적 손실 여파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고 연준이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면 아시아에서의 자본 유출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친환경 투자 비용의 증가가 기후변화 대응의 걸림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환경 친화 제품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금속은 구리와 알루미늄인데요.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당 금속을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에 따라 투자가 억제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환경단체가 투자와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경제 이벤트를 확인해 보시죠.